1월 7일부터 일본 중부 호쿠리쿠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 대폭설로 인하여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77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니가타시에서는 10일 오후 84세 주민이 자택 앞에서 눈 속에 파묻혀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하였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제설 작업에 나섰던 8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동해 면에 있는 일본 중서부 지역에는 7일부터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해 10일 밤까지 니가타현 187cm, 기후현 162cm, 도야마현 138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쿠이현에서는 폭설로 차량 천여 대가 도로에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야마현에서는 7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쿠리쿠 지방 도야마시에서 지난 7일 이후 1회 22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후쿠이시에서도 99cm의 눈이 쌓이는 등 평년과 비교해 2배에서 10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폭설 영향으로 교통 상황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니가타현 조에스시의 경우 10일 밤까지 최근 72시간 동안 적설량이 무려 187cm에 이른 것을 포함 기후현 사라카와촌 도야마현 도나미시 등 최소 10개 관측 지점에서 사상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눈의 영향으로 호쿠리쿠 신칸센 등의 일부 열차 노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왜 이런 한파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한파와 폭설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극 주변 성층권의 온난화가 진행 중이고 1월 중순까지는 한파가 계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반구 일부 지역에 걸쳐 극심한 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역시 1월 중순까지 한파가 계속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반구 전체를 보면 북대서양 및 스칸디나비아의 한파가 지속되며 남유럽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조금은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한파, 폭설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피부에 와닿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인인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테인가스 등을 줄여야 하는데 특히 각종 쓰레기나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테인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그 위력이 대단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연료, 태양열 반사판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엄청난 비용과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보편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스페인은 50년 만에 한파가 와서 영하 35.8도이고 중국 네이멍 구북극 한파로 인하여 영하 46.2도에 폭설 경보 중이며 중국은 도로가 마비되었고 중국 시장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57년 만에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고 중국 베이징은 55년 만에 최저 기온인 영하 19.6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베이징은 시속 87km의 강풍까지 더해져 체감 기온은 영하 4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10년 만에 최대의 폭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마카타현에 310cm의 대폭설이 내렸습니다.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등 동해를 중심으로 내린 폭설의 영향으로 약 1090대의 차량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대폭설의 영향으로 상하선 모두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오후에 사흘 넘게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도쿄와 북부 니가타현을 잇는 간선도로에서 차량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정체를 빚어서 운전자들이 눈을 먹으며 버텼던 것이 엊그제인데 일본의 제3차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또 한 번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1090대의 차량이 고립되어 있는 일본의 호쿠리쿠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호쿠리쿠는 또한 폭설로 인하여 2018년에 15명이 숨지고 220여 명이 다쳤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동해와 인접한 일본 호쿠리쿠 산악 지역 등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야마가타 현 일부 지역에는
적설량이 4m 45cm를 기록했었으며 이는 일본 관측 사상 네 번째로 많은 적설량이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일본 호쿠리쿠 지방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고속도로 폐쇄와 열차 운행 정지, 비행기 결항이 잇따랐고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1000대가 고립되었었으며 호쿠리쿠 지방에서는 학교 400여 곳이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입학시험을 연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하여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도 호쿠리쿠 지방에 폭설이 내려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도로 곳곳이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호쿠리쿠 지방은 일본의 중서부 지방 이름이고 주부 지방 가운데 동해에 접하는 4개의 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오현, 후쿠이현을 말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니가타현의 경우에는 여름에도 우리나라처럼 장막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을 능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겨울 강수량이 많은 이유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동해와 시베리아 기단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눈구름이 매일같이 발달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폭설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같이 추운 경우는 폭설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쿄를 기준으로 열도 서쪽 지역의 산악과 해안, 북쪽 지역은 매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지만 올 겨울은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정도로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 폭탄 저기압의 영향에 의한 강풍과 한파, 그리고 대폭설로 인하여 일본은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혼자 가는 노인이 많기 때문입니다.